예, 이제 2024년도 우리 그러면 몇 회죠? 47회죠? 네, 47회 2차 이제 신체동영상 책임근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가질 겁니다. 뭐 오리엔테이션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47회 시험을 대비해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과정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실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나갈 예정이고요. 저는 강의를 맡은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뭐 강사 이름도 모르고 클릭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지 뭐 들어보셨을 거고, 예, 저 인간 어떤 인간, 예,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근데 좀 와전된 것도 있어요. 예, 와전된 것도 있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뭐, 질문을 좀 답변을 까칠하게 한다? 왜 까칠하게 하는 거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근데 최소한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장에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가서 답지 쓰고 오셔야 돼요. 되는데, 뭔가 쉽게 얻잖아요? 그럼 쉽게 사라져요. 적어도 시험 끝날 때까지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시험 끝나고 까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만 딱 넘겨봐도 알수 있는 거. 그 타이핑 칠 시간에 그냥 교재 한 번만 넘겨보시는 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별로 도움 안 돼요. 예. 그냥 한번 딱 넘겨보면은 뭐 기준, 책 찾아보면 나와 있잖아요. 법률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면 되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도요, 이 책임 보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약관도 많고요. 약관 세우면은요, 거의 책상 하나 꽉 채울 겁니다. 그만큼 종류가 많아요. 그럼 그걸 다 아냐? 못 한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는. 근데 실무할 때는, 저도 한 번도 처리하지 못한 상품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약관 갖다 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배우지 않은 종목이네? 아, 몰라. 또 누구한테 막 물어봐. 이렇게 해서 일 처리하실 거예요? 사짠데? 사정사인데? 예. 네. 만약에 해석상의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은 도움을 받는 건 맞아요. 내가 볼때 이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도 해석된다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는 바람직하겠죠. 근데 야 이거 뭐야?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답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나쁩니다. 네. 하물며 강의라는 강사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 무거운 머리, 네, 이 무거운 머리 우리 패션으로 얹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따뜻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뭐랄까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새끼 새들이 입만 쩝쩝 벌리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어미새가 와서 먹이주죠. 뭐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원페이지 자료로 해서 나눠드린 학습 범위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거는 이 교재에 목차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목차랑 동일하고요. 저는 편의상 이렇게 쪼갰습니다. 분출했어요. 예, 부록은 잘안 보거든요? 예, 부록은 잘안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띄워놓고 다닙니다. 책이 두껍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출하면은 얼마 안 돼요. 예, 한 35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스프링을 했기 때문에 넓어진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볼 거는 348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348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하고 목차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네,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요. 네, 저도. 네. 이걸 안 하니까 어느 타이밍 때 나눠드렸는지를 깜빡깜빡해. 예, 깜빡깜빡해서 저도 이렇게 풀칠 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챕터 1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가해자, 잘못한 사람이겠죠? 예, 갑이 있고요. 피해자, 을이 있습니다. 피해자,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 아, 이거를 보통 그리다 보니까 팔이 아프고 제가 그림이 우상향해. 예, 그래서 PPT를 바꾼 거고 실제 수업은 판서로 합니다. 기본 과정은 판서로 하고요. 문제풀이부터는 PPT로 합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요즘 PPT 많이 이용하시는데 뭐 제가 옛날 사람에서가 아니라 뭔가 뭐 인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량 기사님이나 학원 측은 편해요. PPT로 하면 딱 고행글만 잡아놓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약간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 특히 인강 듣는 분들. 그래서 제가 판서 위주로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부분만 강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과실, 잘못.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죠? 잘못해서 예. 실수로 을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다 볼게요. 다른 사람이 뭔가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쳤어요. 그럼 다친 건 여러분, 던진 사람은 나쁜 놈. 맞죠? 네. 요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그냥, 에이씨, 똥 밟았다. 네? 지나가다가 새가 똥 쌌네. 에이, 그냥 지나가요? 네. 뭐, 그러신 분들은 거의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어내라고 할 겁니다. 아직 배상이라는 개념 배우지 않았지만 내 다친 거에 따른 손실, 뭐 병원비가 됐든 일 못한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어내라고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갑이 잘못했잖아.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되겠죠. 즉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실을 가해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이런 관계, 어떤 행위들, 그리고 어떤 근거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고 어떤 근거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는지 이거를 배우는 게 챕터 1입니다. 챕터 1에서는 이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험 관계는 안 나옵니다. 챕터 1에서는 안 나와요. 1장에서 안 나오고 그러면 2장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 요겁니다. 을에게 발생된 손해액 있죠. 피해액. 즉 을이 갑에게 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면 그냥 물어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손실을 입었으니까 네가 물어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한테도 그거 아니에요? 아 뭐 이런 경우 있겠죠. 누가 내 물건을 파손시키면 아 나 모르겠고 그냥 네가 고쳐내. 네가 고쳐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전 배상이 원칙이에요. 금전.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물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해자 을에게 발생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거를 공부하는 게 챕터입니다. 2예요. 그 교재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챕터 3은 뭐냐? 챕터 3은 요겁니다. 이제 챕터 3은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보험회사가 등장해요.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등장하니까 명칭들이 조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가해자가 피보험자로 바뀝니다. 즉 가해자가 A보험회사랑 뭔가를 한 거야. 어떤 걸? 네. 그 다음에 피해자는 제3자로 바뀝니다. 명칭이 바뀔 뿐이고 이런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보험계약.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지? 그럼 내가 그걸 물어줄 거 아니야. 그럼 손실은 어디로 가요? 이 손해는. 을에게 있던 손실이 갑에게 이전되겠죠. 실시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자 을이 100만 원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쳐볼게요. 100만 원이라는 손해를.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물어줬어. 그럼 이제 100만 원 손실 누구한테 와 있어요? 갑에게 가 있겠죠. 야 이런 경우에 네가 나한테 100만 원 줘. 라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즉 가해자 갑이 보험회사 A하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내가 제3자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의 손실을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입게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걸 네가 줘. 라고 계약을 체결. 당연히 보험료 냈겠죠. 보험료 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에 따라 갑이 이제
을한테 물어준 거에 대해서 뭐예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청구.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A가 무조건 줄까요? 알고 보니까 갑이 을을 일부러 때려버린 거야. 고의로. 네.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인강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보험, 1차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계약법 강의는 안 들으셨다면은 딱 인강 듣는 분들은 닫고요. 보험 계약법부터 공부하고 오십시오. 왜 그러냐? 2차 과목에서는 보험계약법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나 보험계약관계는 다 계약법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오시면 이 수업시간에 그 부분까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법을 수강을 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강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는 유예생도 있을 거고 또는 1차를 뭐 작년에 보셨다가 뭐 2차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요 2차 과목에 맞춰서 강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 보험자, 피보험자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덮으셔야 되지, 그러면. 계약법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 청구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다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엔 주고 어떤 경우엔 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고해야 되겠죠. 그런 사고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법에서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면책 사유가 고의 중과실이죠. 고의 중과실. 계약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고의는 우리가 공소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보통 못 해주죠. 그리고 자칫 고의를 담보해주게 되면 보험이 도박화가 돼요. 도박화.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요. 피보미익. 뭐 피보미익에 대해서 뭐 절대설, 상대설 해가지고 상대설인 학자분들도 피보험이, 이 보험이 도박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은 필요하다. 약간의 이익은 괜찮지만 너무 많은 이익을 줘버리면 도박화가 되니까 그러면 운용할 수가 없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펴서 얼마를 줄 것인지까지 결정하는 게 챕터 3입니다. 챕터 3. 이 본격적인 챕터 3에서 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즉 챕터 1하고 2는요. 여러분들이 챕터 3, 4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기초. 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탕. 특히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챕터 2입니다. 손해배상금. 즉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를 못 구하면 그냥 문 열고 나가세요. 이 시험 포기해야 되고 이 과목을 포기해야 되고 이 과목을 포기하면 그냥 신체손상 시험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왜? 사례 문제가 지금까지 100점으로 보면 최소 50점 넘겨요. 한 100점은 60점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뭐 약술 관련된 문제 빼버리죠. 그럼 50점 정도가 사례형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50점짜리 시험을 봐서 나머지 50점짜리 봐서 40점 넘길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손해배상금 산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사례형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얘를 손해배상금을 구해야지 보험회사가 얼마를 줄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지만 얘를 구하려면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액을 구할 줄 알아야지만이 보험회사가 얼마 줄 줄 알 거 아니에요. 갑이 피보험자가 을한테 얼마 줄지도 몰라. 여러분이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이 주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보험회사에서 얼마 받을 거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실시를 해야 되잖아. 얼마인지 실시를 해야지 그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하고 절충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요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많이 빠져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는. 우리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주고 그걸 청구하는 겁니다. 보험관계는. 여러분 이 삼각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험회사와 피해자. 뭐 피보험자는 사고 접수한 다음에 확인서 몇 개 써주고 나중에 끝나면 결과 통지 받고 자기가 뭐 자기부담금이든 뭐든 줄 것만 주면 끝이죠. 대부분 그래요. 실무에서는.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접수하죠. 그럼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와. 어떻게 사고 났는지, 몸이 어떤지,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병원 가서 어떻게 치료받는지 중간중간 안내는 옵니다. 예. 근데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할 때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얼마에 합의하려고 하는데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하고 결과만 통지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가해자들이 빠져있는데 실제는 요 보험회사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삼각관계입니다.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챕터 4는 뭐냐? 지금 챕터 3에서는 그냥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넘남이야, 넘남. 모르는 사람이야, 남이 남. 예. 님이 아니라 남입니다. 예. 보통 우리가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죠? 예, 남의 남.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제 3자. 그런데 챕터 4는 이런 관계가 조금 있는 관계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업무 중 재해로 누가? 근로자가 다쳤을 때예요. 근로자가. 그 여기서는 피해자는 제3자지만 여기에 근로자는 아 여기서 피해자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피보험자 누구예요? 사용자,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잘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가 잘못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고 이때 업무 중 재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가 각종 법률에서 재해보상금이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산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재에서 재해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산재에서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예, 그런 어떤 초과되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산재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임금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금액이 달라. 자기 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조금 과잉배상을 받을 수 있고 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똑같으면 똑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구할 생각할 때 젊은 사람이 다치면 손해배상금